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동네 아저씨가 작은 꼬마가 부둣가 낚시터 옆에 있는 자동 판매기에서 탄산수를 사려다가 그만 나무 판자 사이로 1불짜리 동전을 떨어뜨린 것을 보았습니다. 그 아저씨는 실망한 꼬마에게 저 바닥 모래밭에 가서 좀 뒤져보려구나. 파보면 동전이 나올지도 몰라 하고 말했습니다. 잠깐 있으니 그 소년이 한바구 웃음을 지으며 돌아와서는 손바닥에 1불짜리 동전 2개와 25전짜리 동전 3개를 보여주었습니다. 우리는 가끔 왜 내가 1불짜리 동전이 쥐어지지 않나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. 때로는 하나님은 파보라고 하십니다. 그리고 그 보상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. 그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.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랑이나 이해로도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바라시죠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